현재 모습은 한강신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네, 한강신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선생님의 그 귀한 시비를 문화적 자산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 저희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선생님. 고맙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예,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신앙종가 협회 우리 사무장님, 인사 말씀. 저는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에 선생님 시비 세워진다는 거 정말, 예.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최고 지필랑 가시고 한국문단에 살아있는 정인이신 한강산 시인님의 시비가 이제 건립되고 있습니다. 저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한국시향성가협회 회장님이신 김문주 선생님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가 해야 되는 선생님이 해주셔서 그리고 선생님 다른 시비를 쭉 다녀봤는데 여기 제가 오자마자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회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부탄과 선생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속 작가분들께서도 그냥 우리 떠지는 하자. 그래서 특히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항상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야외 무대가 있는 거를 이제 시와 음악이 뭉치는 행사를 여기 와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세종문화회관을 닫고. 예.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 여기서까지 잘못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 박물관까지 좀 기념관까지 세우시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남양주시에 많은 도움도 되겠고 우리 문화사절단이 멀리 한강에 가까이 있어서 네.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도 감회가